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힐티에서 나온 뉴론 컷소 신제품이죠, SR6-22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힐티에서 6월달에 뉴론이라는 배터리 플랫폼이 새로 출시가 되어서요, 그 제품들이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 컷소입니다. 이 힐티 컷소는 우리나라 소방방재청에서 대민 지원을 나갈 때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니,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제품 스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R6-22고요 이 뉴런 제품이 아닌 기존 제품은 SR6-A22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델명에서 A가 빠졌죠. A가 빠진 제품이 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격 전압은 21.6V고요 뉴런 배터리에는 여기 이렇게 22라고 숫자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제외한 본체의 중량은 3.1kg이 되겠고요. 분당 스트로크는 2600번이 되겠습니다. 이 스트로크 길이는 32mm가 되고요. 작동 가능한 주변 온도는 영하 17도부터 영상 60도까지,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온도는 영하 20도부터 영상 70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음 정보를 보시면은 소음 수준은 83dB이 되고요. 진동 배출값에 대해서 보시면 칩보드 절단 시 진동 배출값은 13m/sec 제곱이 되고, 목재 빔 절단 시 진동 배출값은 18.3m/sec 제곱이 되겠습니다. 진동 배출값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컷소를 만들고 있는 여러 브랜드에서 이런 진동 배출값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제품을 출시할 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제품이 신뢰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컷소 제품은 사용법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컷소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내용들입니다. 먼저 여기 트리거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잠금으로 해놓으시면은 트리거를 아무리 당겨도 당겨지지가 않고요. 안전 버튼을 해제를 하셔야 트리거가 당겨지게 됩니다. 이 아랫부분에는 배터리를 끼우는 곳입니다. 뉴런 배터리를 끼우는 곳이 되겠고요. 배터리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끼워지게 됩니다. 배터리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해서만 별도로 다음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고요. 작업을 할 때 목재에다가 이 제품을 거치시킬 수 있는 래프터 훅이 있습니다. 래프터 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로 이렇게 딸깍딸깍 걸리면서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아래에 있는 이 빨간 버튼은 눌러주시면은 절단을 할 때 부재에 붙이는 슈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제를 할 수 있고요. 원하는 깊이만큼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힐티 컷소에는 집진을 할 수 있는 액세서리와 원형 파이프를 절단할 수 있는 클램프가 있는데요, 별도의 액세서리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액세서리들을 사용할 때 이 슈를 빼고 여기에다가 끼워준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VR이라고 하는 진동 감소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잡아봤을 때는 그립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앞부분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확실한 그립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톱날을 끼우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레버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레버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실 수가 있는데, 이 톱날 잠금 레버를 위로 들어 올리신 상태에서 톱날을 끼워주시고요. 레버를 놓아주시면 체결이 됩니다. 별도의 속도 조절 기능은 없고 트리거 레버를 당기는 힘으로 조절을 하여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고요. 제품 전면에는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힐티 SR6-22 뉴런 컷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고요. 그러면은 작동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티 SR6-22 리뷰를 보셨고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